하늘 맑고 3번 출구에서 출발. 날씨가 맑습니다.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가 아주 쌀이 좋습니다. 1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4km, 평균 속도 4.6km입니다. 상쾌한 아침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자에서 정비합니다. 거기까지 만나고 80분 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여기 오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충분히 맡으시고 당첨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산 약수터. 성산 약수터. 돌탑 도착. 돌탑에서 능선으로 이동합니다. 깔딱은 아니고 그냥 언덕. 부대 앞에 도착했고요. 내리막 계단. 여기서부터 서초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따뜻한 게 봄 날씨 같습니다. 경주는 남태령 고개. 남태령 옛길을 한번 처음으로 가네. 남태령 옛길. 이게 남태령 옛길. 관문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시속 5.5km, 평균 속도 4.7km입니다. 앞에 가락산이고요. 용마로를 걷고 있습니다. 용마 남등산. 둘레길 젤린 쉼터. 용마골 입구에서 둘레길 제2 쉼터로 올라갑니다. 둘레길 제2 쉼터 현위치. 왼쪽은 가천교회, 오른쪽은 삼각. 가천교회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와서 가천 구간 내려가고 남태령 마루에서 내려와서 향교 쪽 삼거리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아, 향교 옆에 도착. 즐거운 점심시간. 많이 빛나는 햇살. 화천도서 뒤쪽. 햇살은 따스한데 바람이 조금 찹니다. 한악산 서쪽 둘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들길 거창 구간 간편역스도 있고 청부청사 뒷길 산은 문홍폭포 올라가는 곳이 오늘 부업포 마담가이 가천청사 조금만 보름다리를 건너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철조망 옆길을 따라서 갑니다. 아직 계곡에 얼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 아파트 숲. 아, 저기다 아파트 들어서겠지? 아. 저 뭐지? 올라서네 지금. 저 어디 거지? 외곽선 안 들어? 아, 이제 과천 과천 의왕관 도로네. 자, 6번 극기봉으로 갑니다. 6봉 네,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막 얼음은 다 녹고 가을 낙엽 같은 날씨. 불성사 도착. 대길리 마을에. 아, 여기 손도 많네. 우리 그 식구도 많네. 불쌍사 도착. 몇번 갔다가 오세요. 문어미 고개로 내려왔습니다.
무놈이 삼성산 깔딱을 넘다. 저 아래 무놈이 들어와서 도착. 삼성산 정상. 산 정상. 무놈이 까마귀 한 마리. 아, 삼성산 도로길. 여기는 아직 눈밭입니다. 아, 바람이 차네. 숨어가지고. 삼성산. 어? 저기. 저기. 삼성산 고급과의 도착. 포항서 방향으로 이동. 이렇게 가면 집에 가는. 아, 이리로 가자고. 포항서 방향, 포합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포합서. 삼성산 능선을 걷고 있습니다. 삼막사. 삼막사에서 주니까 호합사 석서야 임시 바람막이. 자, 석수요 도착. 어, 여기 정리 잘 해놨네, 여기. 아, 나 저번에 옷이 빨리 야. 야. 잘 해놨네. 쭉 가면 석수역입니다. 석수역 도착. 현재 시간 4시 20분. 석수역 아래 도착. 아유, 공원으로 아주 잘 뛰었네. 데브라우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